처음 코딩 파이썬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튜플이라는 그 자료 구조, 자료형, 열거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리스트라는 걸 살펴봤죠. 리스트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그 열거형 구조입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쭉 모아놓은 집합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빼거나 삭제하거나 이게 가능했죠. 우리가 할수 없다고 했었던 거는 리스트 자체에는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게다 가능한데, 다만 문자열일 경우 문자열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는 없다고 했죠. 바뀌어진 다른 문자열을 그곳에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리스트의 하나의 특징이었으면은 오늘은 튜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튜플 역시도 리스트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객체를 모아 담는 데 사용을 합니다. 리스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 역시도 숫자가 들어올 수 있고 문자열이 들어올 수 있고 리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튜플 역시도 여러 객체들을 모아 담습니다. 예, 튜플 안에는 이제 뭐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열이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종류의 튜플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와 튜플이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을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정을 할수 없다는 얘기는 추가를 할 수도 없고요.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를 안에 집어넣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뺀다는 것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튜플은 말 그대로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전체로 봤을 때 일종의 그 문자열처럼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 상수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튜플입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있는데 왜 튜플을 쓰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튜플을 사용을 하냐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수정하면 안 되는 자료일 때는 튜플을 쓰면은 좋습니다. 실수로 사용자가 혹은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미리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는 그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들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을 수만 있게 할 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이 튜플 자료형을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튜플을 쓰는 법은요. 그 리스트는 앞뒤를 이제 대괄호로 묶었죠. 그런데 튜플은 앞뒤를 이렇게 작은, 보통 우리가 괄호라고 말하는 그걸로 묶습니다. 그걸로 묶어주면 되거나 혹은 괄호 자체도 생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썬, 엘리펀트, 펭귄이라는 세 개의 문자열을 콤마로 연결을 해주고 앞뒤를 가로로 묶어주면 튜플이 되는 거고요. 혹은 여기서 괄호를 생략을 해줘도 이렇게 튜플이 됩니다. 이두 가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튜플을 가지고 간단한 그 소스 코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주라는 내용을 동물원에다가 파이썬, 엘리펀트, 펭귄,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뱀하고요, 엘리펀트라는 코끼리, 펭귄, 이렇게 세 개의 동물을 가지고 있는 동물원을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자, 리스트와 튜플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len이라는 이 함수를 또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은 주라는 튜플 안에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 3이라는 개수를 여기서 반환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new 주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변수는 monkey, camel, 그리고 주 이렇게 세 개를 가집니다. 여기 가로가 지금 없어요. 가로가 없지만 역시 주와 마찬가지로 new 주도 리스트가 되는 거죠. 가로가 없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new 주는 첫 번째 원소로 monkey, 두 번째 원소로 camel, 세 번째 원소로 주라는 튜플을 갖습니다. 이 주라는 튜플은 위에 있는 것처럼 파이썬, 엘리펀트, 펭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새로운 동물원을 만들면서 monkey와 camel을 가지고 없고 예전에 있던 옛날 동물원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새로운 동물원 우리의 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monkey, camel, zoo 이렇게 되니까 3개가 되겠죠. 여기선 3개가 될 겁니다. 자, 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new zoo 이렇게 딱 해보면 여기 monkey, camel 그리고 zoo에다가 python, elephant, penguin 요 3개가 또 쭈루루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자, 옛날 동물원에서 온 동물들 뉴주에서 2를 써줬는데 이것도 리스트랑 동일합니다. 맨 앞에 있는 게 0번, 두 번째가 1번, 맨 마지막에 게 2번입니다. 그래서 뉴주에 2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혹은 맨 끝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2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써줘도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1 써줬던 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여기 2라는 자리에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써도 된다고 했죠. 맨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면은 0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옛날 동물원에서 온 마지막 동물, 옛날 동물원이 주니까 뉴주의 2가 되는 거고, 뉴주의 2는 주가 되는 거고, 얘는 파이썬, 엘리펀트, 펭귄. 그래서 세 번째 펭귄 부분을 이제 찾아주려고 하니까 펭귄은 앞에서부터 0번, 1번, 2번.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뉴주의 2에 다시 2번. 그렇게 하면 펭귄이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혹은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쓸수 있겠죠. 새 동물원에 있는 동물의 숫자. 숫자는 뉴주 새로운 동물원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찾아주고요. 했더니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얘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멍키, 캐멀, 주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주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뉴 주의 2번 이거죠. 주의 그것에 대한 랭스 길이를 재주는 거니까 파이썬, 엘리펀트, 펭귄 이세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 빼기 1 더하기 3.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의 수 5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 내용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뉴주 같은 경우는 해보면 앞에 멍키, 캐멀, 그리고 파이썬, 엘리펀트, 펭귄이 묶여져 있는 튜플로 세 번째 튜플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뉴주의 2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얘는 튜플이고 이것의 세 번째 항목, 요것의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이게 지금 세 번째 항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은 펭귄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은 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 튜플을 만들 때는 자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빈 튜플을 만들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빈 튜플을 만들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항목을 하나만 담는 튜플을 만든다. 자, 하나만 담는 이렇게 튜플을 하나를 만들고요. 튜플을 만들고 항목을 하나만 쓴다고 해서 2라는 거 하나만 쓰고 앞뒤를 이렇게 2라는 거 하나만 쓰고 앞뒤를 이렇게 가로로 닫아주게 되면 이러면은 컴퓨터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 그러면 2라는 정수에 대해서 앞뒤로 이제 가로로 이제 묶어준 걸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싱글톤은 자, 여기서 싱글톤을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튜플이 아니라 그냥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돼버려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수, 정수형 변수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원수로 갖는 튜플을 만들 때는 여기 콤마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두개 이상일 때는 마지막에 콤마를 안 붙여도 돼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Monkey, Camel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항목 있죠. 여기다가 콤마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없어도 얘가 세 개니까 상관없는데 하나일 때는 여기다 반드시 콤마를 넣어줘야지 이 뒤쪽이 없지만 얘는 튜플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만 담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콤마가 아니라 그 쉼표를 갖다가 찍어줘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